여러분이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우리가 3일 동안 이렇게 집회를 할 때 벌써 이렇게 모인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감격이 됩니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여기 앞에 와서 댄스했던 친구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울었어요.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났어. 내 눈에 이렇게 예뻐 보이면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여러분이 더 예뻐 보일까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이 귀한 여러분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 주어진 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모레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자,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장난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어른들 집회했을 때 혹시 엄마 아빠 따라 나와가지고 본 사람들은 봤겠지만 그래도 못 본 학생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장난감을 보여드립니다. 이게 무슨 장난감인지 아세요? 아유, 잘하네. 뭐 십자가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네. 어떤 사람 또 이거 보자마자 십자가 하는데 모든 것을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조금 문제가 있죠. 자, 부메랑은 던지면 어떻게 돼요? 돌아오죠. 제가 이거 던지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맞을까봐 멀리 안 가요. 네, 진짜 돌아오죠? 네. 혹시 또 무슨 줄이 있다고 생각할까봐. 자, 줄이 없습니다. 던지면 돌아오죠. 그죠? 이게 왜 돌아와요? 그렇죠. 돌아오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돌아오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여주면 어떤 친구들은 저건 어디서 샀나. 이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신경 끄시고 오늘 저녁 이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졌어요. 부메랑도 던지면 돌아오듯이 그렇게 만들어졌듯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괜히 불안하고 괜히 허무하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자, 우리 옆 사람 앞뒤 왼쪽 오른쪽 사람들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눈 보며 악수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어제 신문에 일본 청소년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이 나왔는데 10대 일본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75%의 10대 청년들이 미래가 어둡다라는 대답을 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공하지 못할 거다. 나의 미래는 어둡다라는 답변을 일본 10대 청소년들 중에 75%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꼭 일본 청소년만이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학생들 보면 미래가 어둡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어떤 학생들은 속으로 그래요. 야, 내가 무슨 대학교 가냐. 이 돌대가리, 이 머리 갖고 내가 무슨 대학교를 가냐. 난 싹시노란데. 전문대 가봤자 되는 것도 없고 나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떤 학생들은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도 머리가 나빴는데 내 머리가 좋을 리가 없지. 차, 내가 어쩌자고 이 집안에 태어났나.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여러분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집안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리라.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때 우리는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가정에서 살고 있더라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IQ를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미래에 소망을 주겠다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근데 의외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서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소망이 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10대 학생들한테 저는 몇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너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교회 다니는 10대 아이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대답한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애들, 그리고 특히 이 아이들 중에서는, 이 학생들 중에서는 모태신앙,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모태신앙이라는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되는 게 없어요. 나는 못생겼어요. 나는 소망이 없어요. 내 머리는 비었어요. 난 너무 뚱뚱해요. 나는 귀하지가 않아요. 나는 대학에 못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 많지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나는 나쁜 애예요. 나는 더러운 애예요. 이게 10대 아이들이 대답한 내용들이에요. 솔직하게 대답한 내용들이에요. 또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내 자신이 믿고 싫어요. 어떤 학생은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또 어떤 학생은 나는 너무 빼빼 말랐어요. 또 어떤 학생은 나는 우리 집안의 망신거리예요.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라는 10대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런 대답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하고 1대1로 만나가지고 너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겠어요? 여러분 중에 아마 혹시 이러한 비슷한 내용의 대답을 할 학생이 여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학생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죽고 싶어요. 이런 대답을 하는 학생도 있어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나서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그러한 대답을 하는 10대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10대 학생들이,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인생은 너무 무서워요. 인생은 너무 힘들어요. 인생은 너무 길어요. 인생은 너무 재미없고 지루해요. 어떤 학생은 인생은 섹스를 즐기는 거예요. 이렇게 또 대답했어요. 끼가 되게 있는 학생이에요. 어떤 학생은 인생은 미래가 두려워요. 인생은 그냥 쓰레기예요. 이렇게 대답한 학생도 있어요. 인생은 그냥 쓰레기예요. 살 가치가 없어요. 또 어떤 학생은 대답하기를 인생은 경쟁이에요. 생존 경쟁이에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또 대답하기를 인생은 뭔가 성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께 지금 나열해드린 이 대답들, 학생들의 대답은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대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외롭습니까? 인생이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로 인하여 인생에 사는 가치를 맛보게 하리라. 체험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모두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 때 너무 힘들지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살 때 힘들었던 인생이 진짜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또 이런 질문했습니다. 동일한 학생들한테 세 번째는 이런 질문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대답한 내용들은 또 이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는 안 해주고 내가 원치 않는 건 해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요. 또 어떤 학생은 아마 하나님은 날 지옥으로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해하는 꼴을 못 봐요. 하나님은 내가 완벽해지기를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 모태신앙이라는 학생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대답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대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걸 항상 뺏어가세요. 내가 사랑하는 걸 항상 뺏어가세요. 하나님은 나한테 화내셨어요. 하나님은 가까이 가기에 너무 먼 당신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만 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셔서 나같이 조그만한 한 인간을 별로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한테 한 번도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를 창피하게 여기실 거예요. 등등.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열해 드린 그러한 답변이 혹시 여러분의 답변이 섞인 게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왜? 왜곡된 관점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느 여학생을 상담했는데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라는 이 여학생이 10대 여학생이 엄마 아빠 몰래 이미 술, 담배 그리고 남자친구까지 사귀면서 잠자리까지 같이 했어요. 10대 모태신앙이라는 학생. 왜 이럽니까? 지난번에 12살짜리 남학생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한테 무슨 고백을 하는지 알아요? 12살짜리가 저한테 이래요. 선교사님, 전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내가 왜? 저 있잖아요. 사실 이 말 아무한테도 안 했는데 엄마 아빠도 모르는데 저 있잖아요. 거의 지난 1년 동안 인터넷 들어가서 포르노 사진들 봤는데 하루도 안 빼고 봤어요. 하루도 안 빼고 포르노 사진을 보는데 하루라도 건너면 너무나 마음이 허전해요. 12살짜리가 모태신앙이야 얘가. 왜 이렇습니까? 교회 다니는 학생들을 제가 1대1로 만나는데 지난번에 중3짜리 학생을 만났어요. 돈도 꽤 있는 집안의 아이예요. 엄마 아빠 집사님이야. 모태신앙이야.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중3. 고개를 푹 숙이고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성교사님, 저 너무 괴로워요. 왜? 저 있잖아요.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 가서는 제가 깨끗하고 거룩한 척 하거든요. 근데 교회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엄마 아빠도 아무도 몰라요. 제가 무슨 짓 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중3짜리 학생이 자기가 무슨 짓 하고 살고 있는지 교회 사람, 식구들, 친구들 아무도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지난 몇 달 동안 남학생들 12명과 성적인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중3짜리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더러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갈등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어느 한 여학생을 상담했는데 이 여학생 역시 모태신앙. 고백하는 게 뭐냐? 채팅했다는 거예요. 채팅. 채팅해가지고 남자애들하고 채팅하기 시작했는데 며칠 채팅하다가 그 남자가 그러더래요. 야, 우리 한번 만나자. 그래서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 얼굴도 모르고 채팅으로 며칠 동안 대화 주고받고. 그래서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했대. 만났대. 만나서 식사 같이 하고 식사 마친 다음에 이 남자아이가 여관에 같이 가자 그러더래. 그래서 그날 처음 만난 그 남학생하고 여관에 같이 갔대.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뭐냐? 그 얘기 듣고만 놀란 게 아니라 지난 석 달 동안 10명의 남학생들과 채팅해서 만나서 여관에 들어갔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석 달 동안. 10명. 모태신앙.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 다닌다는 학생들이 어떻게 이러한 행동이 나옵니까? 어떤 학생들은 교회 나가지고 뭐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다 해. 근데 공부는 지지질도 못해.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은 성적 순위로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 수 몇 개야? 너 우 몇 개야? 너 몇 등이야? 너 무슨 대학 갈 수 있는 자격 있는 녀석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진 않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공부를 지지해도 못할 때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채팅해서 남자아이들 만나서 여관에 가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포르노 보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이 나올 때는 뭔가 핵심적인 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뭐가 빠졌길래 그런 행동이 나옵니까? 뭐가 빠졌길래 평생 교회 다녔다는 학생들이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어요. 어떤 학생들은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집안에서는 어려움이 많아요. 엄마 아빠하고 싸워. 엄마 아빠하고 관계가 안 좋아. 심지어 어떤 학생은 아버지가 예수님 믿지 않아. 어머니는 열심히 믿어요. 아버지는 믿지 않아. 아버지는 술 마셔. 술 마시고 행패 부려. 집에 들어오셔가지고는 술 취한 아버지가 물건 내던지고 엄마 때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학교 가서는 멀쩡한 척해. 교회 와서도 할렐루야 하면서 멀쩡한 척해. 속에서는 부글부글부글 거리는 분노가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갈등이 있거나 우리의 삶의 모습에 이러한 왜곡된 모습들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까? 왜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잘 벗어나지 못합니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저녁과 내일 모레 연이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핵심적인 것 빠진 것이 뭐냐?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엄마 아빠 손에 끌려서 심지어 억지로라도 왔다 갔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외양간에 10,000번 들어갔다 나갔다 해가지고 외양간에 10,000번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 그래가지고 10,000번째 나올 때 소가 돼서 나와요? 아니에요. 사람이 외양간에 10,000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더라도 사람으로 나와. 소가 돼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교회에 만 번 모태신앙이라 그래가지고 매주 교회 왔다 갔다 하더라도 뭐가 돼서 나오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 뭐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만남. 만남으로 시작되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 학생들 중에 왜 교회를 그렇게 평생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인터넷 사이트들에 가서 보고 왜 여관에 만나서 남자들하고 잠자리하고 왜 여학생 만나가지고 그런 성적인 죄에 범하고 왜 술, 담배 피고 왜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고 왜 그러느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면 깨달음이 있어요. 무슨 깨달음이 있느냐? 사랑. 그러면서 공부하는 게 달라져요. 왜? 왜 달라지는지 알아요? 공부하는 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요? 공부를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공부를 사랑해서 해. 뭘 사랑해서? 공부를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뭘 사랑해서 공부를 더 잘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공부를 더 잘하게 돼.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저학년 때 공부 지지리도 못했어, 나라면. 제 저학년 때 성적표가 제가 지금 기억되기는 미미미 그러다가 국어 수 국어는 잘했어 수 미미미미 음악은 한 번은 양까지 받았어 제가 가는 한 번도 안 받아봤습니다 오 어렸을 때 저는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없었어. 왜냐? 엄마 아빠가 없었거든.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질 않았어요. 3살 때부터 엄마 아빠하고 떨어져서 살았어요. 왜냐고요? 아버지가 조그만 사업하다가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해외 나가서 일을 하셨어요. 3살 때. 저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질 않았어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 전 태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무신론자 가정 안에서 전 태어났어요.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집안이에요. 근데 제가 3살 좀 넘어가지고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실패하셔가지고 장남이시기 때문에 식구들 다 먹여 살려야 돼서 아버지 밑에 동생 셋 있고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죠. 그분들 먹여 살려야 되고 왜? 우리 할아버지는 일 안 하시고 술만 퍼마시니까. 할아버지가 일 하나도 안 하고 술만 퍼마시고 큰아들 저희 아버지한테 돈 벌어라 그러고 돈 벌어온 아들이 벌어온 돈 받아가지고 술만 마시고 일을 안 하시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셔가지고 집안 식구들 모두 다 먹여 살리기 위하여 할머니, 할아버지, 나, 엄마, 삼촌, 큰고모, 장고모 일곱 명 전부 다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해외 나가셔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꼬박꼬박 보내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이니까 엄마가 남편은 없지? 시집살이는 하지? 애는 칭얼거리지? 저는 별로 칭얼거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몇 달 버티지 못하고 집을 나가셨어요. 감싸주는 남편도 없지 예수님도 모르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가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5살 때 술만 퍼마셨던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때 아버지가 오셨어요 장례식 때 아버지가 오셨고 엄마도 오셨어요 제가 엄마 아빠를 5살 때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3살 좀 지나가지고 헤어져가지고 5살 때 보는데 못 알아봤어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5살 때부터 기억이 있어요. 3살 때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장례식 때부터 기억이 나는데 아빠가 들어오실 때 제가 그랬어요. 저 아저씨 누구야? 엄마가 들어오실 때 또 그랬어요. 저 아줌마 또 누구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 아빠래.
결혼 사진도 있었어. 나중에 보니까. 장례식 마쳤어요. 장례식 마치고 며칠 계시다가 또 떠나셨어요. 아버지가. 엄마는 좀 저하고 며칠 더 계시다가 얼마 후에 또 할머니하고 티각태각 하더니 진보딸이 싸고는 말없이 또 집을 나가셨어요. 그러다가 학교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아무도 없어. 엄마가 있나. 할머니도 없어. 왜? 할머니도 시장에 가서 장사하시니까. 새벽 시장에 가가지고 과일이나 생선 같은 거 사가지고는 동네 시장에서 이 소쿠리 놓고는 쭈그리고 앉으셔서 시장, 이 장사하시니까. 삼촌은 어디 친구들하고 놀고. 큰 거모는 제가 6살 때 시집 가셨어. 장고모는 자기 친구들하고 놀고. 집에 오면 아무도 없어. 그러면 뭐예요? 책가방 마룻바닥에 탁 던지고 가는 데가 있어. 독서실. 만화가게. 만화가게 가는 거야. 얼마나 독서를 열심히 했는지. 그 만화 보다가 좀 출출하면 시장에 가요. 누굴 찾아? 할머니 찾는 거야. 할머니를 찾아봐. 그러면 할머니가 과일 같은 거 파실 때는 저 보면은 아유 내 새끼 그래요. 이리 와 그래요. 그러면 할머니 옆에 가면은 할머니가 과일을 깎아주셔. 한 번은 할머니가 복숭아를 파셨는데 복숭아가 큰 복숭아들이었어요. 그냥 털이 그냥 부슬부슬 있는. 근데 그 길거리 바닥에서 그 복숭아를 저한테 깎아주시는데 제대로 씻지도 못하죠. 그냥 이렇게 먼지 털어가지고 이렇게 깎아주셨는데 그 털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날 그냥 두드레기가 온몸에 나서 두드레기. 전 복숭아 털 있는 거 절대 안 먹어요. 그때 얼마나 혼났는지. 그 할머니한테 뭐 얻어먹고 쫄라가지고 돈 좀 더 얻어탄 다음에 뭐 했는지 알아요? 가게에 갔어. 가게에 가가지고는 그 당시에 요즘 학생들은 별로 이 놀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딱지를 사는 거야. 딱지. 벽 붙여먹기. 뒤집어먹기. 뭐 여러가지 먹기가 있어. 그리고 구슬도 샀어요. 구슬치기 하는 거야. 벽삼각 격먹기. 그러면 또 운동신경이 좋아가지고 남자애들 구슬 다 따먹었어. 얼마나 깔빼기를 잘했는데 깔빼기라고 부른다 우리가. 그러면 그냥 이 구슬주머니가 이만큼 있으면 애들이 구슬을 잃고는 가게 가서 살라 그러면 제가 그래. 야일라 더 싸게 팔게. 가게보다 더 싸게 팔아야지. 아주 팔아가지고 그 용돈으로 또 만화가게 가고 떡볶이 먹고 번데기 사 먹고. 진짜 집에 오면 공부를 안 했어요. 하루는 정신없이 동네 애들하고 놀고 있는데 어두웠는데 길목에서 그 가로등 밑에서 애들하고 놀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지났는데도 할머니가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저를 데리러 오시더니 저를 보더니 기집애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너 아직도 놀고 있어. 너 일로 와봐 하면서 막 저를 막 데리고 왔어. 그래서 저는 그냥 속으로 야 죽었다 해가지고 끌려가서 방에 딱 앉히시더니 너 이렇게 정신없이 놀기만 할 거야? 응? 어? 그래가지고 저는 막 맞을까봐 막 이러고 있는데 할머니 손을 위에서만 뱅뱅 돌다가 안 때리셨어요. 뱅뱅 돌다가 다음에 그러지 마!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 진짜 저한테 한 번도 안 때리셨어요. 아마 돌이켜보면은 왜 안 때리셨냐 생각해보니까 아마 제가 불쌍해 보였나봐. 꼬마가 엄마 아빠 없이 자라고 그러니까 안 돼 보여서 차마 때리지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첫 손 주고. 2학년 때 좀 늦었어요. 학교 가는데 확 뛰어들어갔어. 뛰어가는데 저보다 앞질러 뒤에서 두 명이 오더니 저보다 앞질러서 먼저 교실에 들어갔어요. 얘네들도 지각한 거야. 근데 들어가자마자 무슨 소리가 들리게요? 매 맞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매 맞는 소리. 칠싹 소리가 들리는데 얘네들이 요게 들리는 거야. 문 밖에서. 그 소리 듣고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 그 소리 듣고는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문 앞까지 왔다가 뒷걸음질하기 시작했어. 살살 뒷걸음질해가지고 빠져나와가지고 집에는 못 가는 거예요. 왜? 집에 가면은 삼촌이 만약에 있는 경우 삼촌한테 야단 맞으니까. 아침 시간에. 그래가지고 뭐 했는지 알아요? 동네
쓰레기통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어. 그때는 시계도 없잖아요. 무슨 초등학생이 시계를 갖고 있어요? 시계 없으니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애들이 이제 학교 끝나면 지나갈 거니까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쪼그리고 앉아 기다리는데 어느 여자애가 찾아왔어. 나 얘 이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얘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당시에 초등학교도 못 갔던 애예요. 지금은 초등학교 그냥 다닌다고 그러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육성예비를 내야 됐었어요. 돈을 내야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가난해가지고 돈을 못 내서 빙빙 돌다가 쓰레기통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저를 본 거야. 얘 이름이 뭐냐? 지금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진짜. 써순이라는 애야, 써순이. 이써순이야, 이써순. 지금 어디서 사는지. 얘가 빙빙 돌다가 저를 보더니 얼레 꼴레 너 학교 안 갔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조용히 해, 조용히. 조금만 기다려. 조용히 해. 이른다. 막 이른다. 야, 제발 이르지 마. 막 부탁을 했어요. 제발 이르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가는 모습이 안 이를 것 같아. 가지고 좀 더 기다리니까 애들이 슬슬 지나가더라고요. 학교 끝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교 갔다 온 척 하면서 집에 들어갔어요. 삼촌이 집에 있었어요. 절 보자마자 삼촌이 너 오늘 학교 안 갔지? 써순이가 말해주더라. 너 쓰레기통 옆에서 숨고 있었지. 내 정말 내 걔를 용서했습니다. 내 써순이를 용서했어. 그래가지고 삼촌이 아빠가 없으니까 삼촌이 저한테 아빠 역할을 한 거예요. 너 학교를 땡땡이 쳐 벌써? 옷장 손잡이 잡아. 그래서 그때 옷장 손잡이 잡고 있어. 종아리 걷어. 종아리 걷고 손잡이를 잡고 있으니까 총체를 가지고 삼촌이 때리는 거야. 몇 대 맞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한 열 대 맞았나? 아, 무지하게 아프더라고. 엉엉 울면서 두 번 다시 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땡땡이 안 친다. 진짜 그 이후로 땡땡이 진짜 안 쳤어. 그래가지고 종아리 맞은 다음에 그냥 이 막 빨개졌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할머니가 나중에 빨간 약 갖고 오셔가지고 발라주시고 불어주시고 불어주시고. 초등학생 때 공부를 안 했습니다. 공부하라는 엄마 아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살 때 엄마가 비행기표를 갖고 찾아왔습니다. 비행기표 두 장을 갖고 오면서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기에 이제 우리가 같이 산다. 비행기 타고 가서 아빠 계신 데 가서 이제 같이 산다. 별 설명도 없었어요. 가지고 그때 옷을 챙겨가지고 아줌마 같은 엄마. 엄마는 엄마인데 아줌마 같잖아요. 손잡는 것도 너무 어색해요. 같이 따라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아빠가 계신 곳에 가서 아빠를 만났어요. 뭐 같아요? 아저씨 같은 아빠. 가지고 저는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데 시간이 2년이 걸렸어요. 이 나오진 않는 거야. 너무 어색해. 부르고는 싶어요. 여태까지 엄마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다른 애들 보면은 막 엄마 아빠 손잡고 걸어가면 너무 부러웠거든. 그리고 소풍 때 보면은 3학년 때 소풍 가면은 딴 애들은 보면은 젊은 엄마가 아주 예쁘게 얄싹하게 김밥 싸주는데 내 김밥은 할머니가 팔뚝만하게 주물러 놓은 거야. 그 딴 애들은 막 김밥 자기 갖고 온 도시락을 같이 펼쳐놓고 나눠 먹는데 저는 창피해서 제 도시락을 열어서 나눠 먹지 못했어요. 그거 한 입에 안 들어가. 딴 애들 거는 한 입에 쏙쏙 들어가. 나는 몇 번씩 그냥 끊어서 먹어야 돼. 그래서 진짜 엄마 아빠라는 그 단어 너무나 부르고 싶었던 단어예요. 근데 정작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이게 멋쩍은 거야. 너무 쑥스럽고 어색했어요. 근데 할머니하고 살 때는 집에 전화가 없었어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집에 전화가 있어. 이 전화벨이 울리고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근데 내 전화는 하나도 안 오지만 울릴 때마다 열심히 가서 받아. 10살짜리로서. 그래 울리면은 뭐 주로 아빠 찾는 전화죠. 어느 아저씨가 니네 아빠 계시냐? 그러면은 보통 아이 같으면 전화를 받고 뭐라 그래요? 아빠가 응접실에서 누구 전화냐? 엄마도 저쪽 부엌에서 누구 전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두 분이 물어보시는데 보통 아이 같으면 뭐라 그래요? 아빠 전화예요? 이럴 거예요. 근데 저는 보통 아이처럼 행동을 못했어요. 아빠 전화예요? 이 말을 못하니까 전화 수화기를 대고 아빠를 향하여 이 두 분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을 못했던. 지금은 어른이 돼서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 마음도 그때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이 돼요. 자식이 아빠 전화해라는 말도 못해가지고 수화기를 들고 이러고 서 있으니 얼마나 그게 기가 막혀. 그리고 엄마 아빠하고 이제 같이 살기 시작하는데 여태까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 때는 혼자 잔 적이 없어요. 맨날 할머니 옆에서 잤어. 그리고 간혹 가다 할머니 찌찌도 만지고 할머니 옆에서 잤어. 할머니는 그냥 내 새끼 이쁘다 그러고. 근데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엄마 아빠 방이 따로 있고 또 내 방이 따로 있는 거야. 같은 방에서 따로 자는 게 아니라 아예 방이 따로 있어. 근데 저는 10살 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다 큰 어른들은 무섭지도 않을 텐데 맨날 같이 자고 왜 10살짜리 꼬마는 맨날 혼자 자는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갔어. 나중에 나이가 좀 들면서 아 그래서 그러는구나 하면서 깨달았는데 어렸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하루는 엄마 아빠가 극장에 가셨는데 저를 집에 두고 가기가 뭐하니까 10살짜리 꼬마를 혼자 집에 두고 가기 뭐하니까 저를 데리고 가셨어. 그래서 같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어요. 무슨 영화였느냐? 드라큘라. 우와, 그때 그 큰 극장에서 드라큘라를 보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집에 와가지고는 혼자 자는 게 더 무서웠어요. 제 방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을 못 가겠어. 꼭 문 앞에서 드라큘라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이럴 때 보통 아이 같으면 어떻게 해요? 보통 아이 같으면 엄마 나 그 영화 너무 무서웠어. 나 엄마 아빠랑 오늘 같이 잘래. 아마 이러면서 같이 잘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칭얼댈 줄을 몰랐어요. 왜? 아줌마 아저씨 같으니까. 어떻게 아줌마 아저씨한테 멋쩍게 같이 잘래 이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혼자 무섭게 덜덜덜덜 떨면서 화장실 가고 싶은데 소변 놓고 싶은데 그냥 꾹 참는 거야. 그냥 몸을 막 미리 틀면서 화장실을 못 가고 아침까지 기다렸어. 와.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전통적인 한국 어른들이에요. 전통적인 한국 어른들은 어떤 모습이 있어요? 아유 우리 딸 예쁘지. 아유 우리 딸 하나밖에 없는 딸. 전 부모님이 자식이랑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저한테 아유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참 귀하지 이런 말을 안 하셨어요. 뭐 학교 갔다 와도 아 학교 요즘 어떠니? 애들이 널 어떻게 대하니? 이런 말이 없어. 말이 없어. 그냥 학교 갔다 오면 왔냐? 숙제해라. 밥 먹을 때 뭐 맛있게 먹으면 맛있냐? 더 먹어라. 저녁에 피곤해 보이면 너 졸리냐? 가서 자라. 너무나 깊이가 있는 대화야. 그죠? 왔냐? 숙제해라. 뭐 더 먹어라. 아주 심오한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심오한 대화. 그러니까 집에 와도 마음이 울적해. 엄마 아빠가 한 번도 저한테 아유 우리 딸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엄마 아빠가 사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떨어져 살지만 이제부터 같이 살게 된 게 참 다행이지. 우리 딸 참 사랑한다. 이런 말을 안 하셨어요. 그저 먹여주고 뭔가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그런 것을 줌으로 인하여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부모의 도리를 다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저의 마음속에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외로운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에 갔더니 제가 외국 아이가 된 거야. 얘네들이 동양애를 보고 너무 신기하는 거야. 쫓아오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저한테. 한국말을 흉내내는 거야 얘네들이 쫓아오면서. 칭총창총 칭총창총 쫓아오면서 한국말을 흉내내는 거야.
칭총짱. 또 어떤 애는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동양아이라고 제 눈에 야, 제 눈이 자기들 눈보다 작다고 막 이래 칭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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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놀려. 여러분이야 지금 웃지만 여러분 제가 10살 때는 보세요. 엄마 아빠하고 새로 살기 시작해서 외롭지. 학교 가면은 애들이 계속 놀리지. 짓궂은 남자애들은 쫓아다니면서 때리지. 짓궂은 남자애들은 막 때리고 도망가는 거야. 그럼 벽에 기대고 울어. 그런 걸 겪으면서 집에 와도 엄마 아빠는 혹시 애들이 너 외국 아이라고 놀리니? 혹시 힘드니? 이런 대화가 없어, 대화가 없어. 그래서요, 제가 11살 때부터 죽고 싶은 생각을 심각하게 하게 합니다. 11살 때부터 죽고 싶은 생각을 심각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기장에 썼어요, 하루는. 죽고 싶다. 사는 게 너무 싫다. 차라리 죽었으면. 일기장을 썼어요. 하루는 학교 갔다 왔더니 엄마가 화를 내는 거예요. 절 보자마자 이놈의 기집애야. 어? 엄마 아빠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네가 뭐 죽고 싶어? 이놈의 기집애야. 어? 먹을 게 잔뜩 있고. 이놈의 기집애야. 뭐가 부족해서 죽고 싶어? 이놈의 기집애야. 어? 이러면서 저한테 막 야단하는 거예요. 뭘 봤어요? 일기장을 본 거죠.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일기장을 훔쳐봤으면 좀 지혜롭게 행동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어? 지혜로운 엄마라면은 아이가 죽고 싶다라는 걸 썼으면 지혜로운 엄마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어요? 요즘 뭐 힘드니? 모르는 척 하면서, 너 요즘 어디 힘드니? 이렇게 마음을 떠봐야 되는데, 이놈은 기집애야! 뭐 이러면서. 하루는 제 방이 좀 지저분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오시더니 이러는 거야. 이게 사람 방이야? 이게 사람 방이야? 이 돼지구리지? 이놈은 기집애야. 이놈은 기집애야. 이거 물건, 이게 물건, 이게 다, 이게 다, 이놈은 기집애야. 이게 그냥. 이러면서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막 여기저기 이제 때리는데 너무 그때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 자존심이 상했느냐? 삼촌한테 그때 학교에 땡땡이 쳐가지고 종아리를 맞았을 때는 자존심 하나도 안 상했어. 왜? 삼촌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엄마한테 맞는 건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 왜?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잘못해서 때릴 때는 자존심이 상하질 않았어요. 근데 아줌마 같은 엄마, 나를 키워주지도 않고 집을 나간 이 여자, 나를 때리니까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맞으니까 아팠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울었더니 또 뭐라 그러잖아요, 엄마가. 이놈의 기집애 또 청승맞게 뭘 잘했다고 울어? 계속 울면 더 맞아? 그러니까 눈물을 참아야지. 어깨가 들쑥들쑥거리면서 눈물 참았어요. 제가요, 그때 엄마한테 그렇게 맞으면서 더 울면, 청승맞게 울면은 너 더 맞는다 그랬을 때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가 뭔데 날 때려. 이제 와가지고 날 키워주지도 않아놓군. 이제 와서 감히 날 때리다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속으로 했죠. 겉으로 하면 더 맞으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엄마가 제가 울 때 너 청승맞게 울어. 너 울면 더 맞아.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또 속으로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아프더라도 내가 우리 부모 앞에서는 내가 울지 않겠다. 제가 그런 다짐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 다짐을 하고 나서 정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뭐가 외롭고 아파도 부모님 앞에서는 눈물이 안 났습니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게 달라졌어요.